MBC 촬영을 왔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날이 더워서 지금 일단은 밥을 먹고 촬영 준비를 일단 이어가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물놀이하러 가야 돼서 오케이. 이건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네네네. 자, 모이셔가지고 선배님들 여기 앵글 괜찮으신지 뭐 얘기해 주세요. 더스트는 어떻게? 자, 서주세요. 서주시고 마무리 한 번만 하고 네. 갈게요. 들어오세요. 내일 잘하자고. 어쨌든 잘하는 방에서 식당 차려야죠. 와. 신기로 신기로 식당. 근데 어떡해요. 진짜 할 일이 많아요. 앞이 깜깜하네. 하지만 이 자체가 되게 내추럴하고 이제 시간 걸리는 일만 남았어요. 지금 다 멋부리는 것만 남았는데 뼈대가 금방 되어서 그냥 노만하게 한번 가고 그다음에 크게 웃으면서 한번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밝게 웃으면서 두 장 더. 그리고 서로를 또 바라보면서 괜히 한번. 아니 그냥 웃는 거죠. 서로 괜히 카메라 보지 말고 그 기분으로 다시 여기 밝게 여기 카메라 마지막 두 장. 여기 카메라 시선 됐습니다. 식사를 지금 바로 하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예술 마을이야. 그걸 위한 방탄을 했어야 되냐. 이걸 합쳐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 만약에 중장소 얼마나 일단 잡아놓고 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테이블 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집에 가고 싶다. 새로운 경험이었어.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어마어마하셨어요? 진짜 365일도 하셨어요. 야. 어때? 아웃풋 스튜디오? 오케이. 아웃풋 스튜디오 시장님. 와, 또 있고. 역전의 용사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저런 모양새입니다. 저희의 지금 프로젝트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3박 4일 불살 났어 진짜. 불살 났지만 3박
허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높였는데 얻은 건 없었다. 얻은 건 없었다. 치발음이 일본 발음이야. 아라이리카예요. 아라이리카. 아니 근데 발음이나 이런 게 전혀.